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쌀 대한제일과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1일 날 장이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안 하냐고. 우리도 그런 분이 좀 쉬어야죠. 그런 분이 계시네요. 31일. 원래는 예전에는 30일도 안 했었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이틀 쉬었다가 네. 하루 줄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31일은 이번 주 금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재밌으신 모양이에요.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 보면.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오늘만 같으면 사실 계속하면 좋겠죠. 오늘도 좀 올랐죠? 뭐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졌죠. 코스피는 빠졌군요. 네, 배당락 때문에.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만 제 계좌 보고 다 오른 줄 알았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좀... 자,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큰 실수할 뻔했네요, 제가. 아,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이 0.9%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이 0.06% 상승. 에, 조금 강보합 정도로 네. 코스닥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거래소가 빠지긴 했는데 네. 배당락 감안하면 상승을 한 거죠. 네. 오늘 배당락 이론 가격이 1.39% 예. 포인트로 치면 42포인트 네. 빠져야 되는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안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와, 저는 8시 40분에 딱 동시효과를 딱 떴을 때 오늘 진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종목들 안 빠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배당락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은 오늘 같은 경우는 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7%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수로 네. 따지면 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배당락이 어제 거래소 발표한 게 0.4% 정도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 빠져야 정상인데 오늘 강보합수 0.6포인트 플러스 났으니까는 요것도 한 0.5% 정도 플러스 났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봤을 때 저 솔직히 저는 어제도 놀랬고 오늘도 놀랬습니다. 어제가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그 매도가 어제 거래소랑 코스닥 합쳐서 3조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열었는데 20포인트 마이너스 시작해서 쭉 올리는데 시작 딱 할 때 개인 투자자가 2000억 사면서 시작했습니다. 9시 1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네. 다른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팔았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께서 거래소에서 1조 8천억 매수했고요. 네. 네. 코스닥에서 1조 1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럼 어제 판 거 어제 판 거에서 한 1천억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되샀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보복 매수 수준인데요. 네. 이 정도면은 진짜로 놀라운 수치죠. 근데 요 물량을 아침에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금투에서 한 800억 정도 팔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개인들 생각보다 빨리 사니까는 지수가 쫙 올라가고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10시까지가 오늘 1조 8천억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0시까지가 1조를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공격적으로 1시간 동안 쫙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1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8천억 정도로 매수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시장이었지만 주식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빠졌다가 종가까지 오르는 시장이 좋은데 오늘 10시가 오늘 시장 고점이었거든요. 10시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기관들이
매도가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1조 4,900억을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요. 네. 그거야 우리 12월에 계속 본 것처럼 배당 차익 거래 이후 네.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12월 동안에 금융투자가 오늘을 빼고 5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미리 매수를 네. 해놨었네요. 예. 미리 했고 매일 샀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근데 오늘 1조 5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한 4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일단 12월 네.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이게 경험적으로 그 매수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는 1월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물량을 솔직히 예정된 매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빨리 소진이 됐으면 어떨까?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매수를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나올 물량에 대해서 미리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너무 그 부정적으로 보기도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오늘 업황 좀 섹터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당 나오는 종목들이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이었고 그 종목들을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5천억을 때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4,500억을 샀습니다. 샀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판 거를 거의 다 되샀다. 그런데 네. 그 물량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오늘은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 그 기관 투자가 매도랑 개인의 매수 네. 요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설명을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 정프로님이 배당락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지난번에 질문 한번 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만 원짜리 주식이 500원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9,500원. 네. 그 다음날 500원의 배당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융투자의 선수들, 네. 금융투자의 이제 주식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고용돼서 금융투자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돈 번 걸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가요. 네, 네. 그러면 그 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억을 샀다 치자고요. 어제 마치 어제 기관들이 네. 많이 샀잖아요. 네. 쳐올리면서 샀잖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침 시초가가 안 빠졌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배당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배당락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0원이 안 빠졌어요. 네. 그러면 어제 사서 오늘 단 하루 만에 배당락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다가 때려버리면 네. 5억 본 거죠. 네. 그냥 거래세만 날아가는 거예요. 거래세랑 매매 수수료. 네, 맞습니다. 거래세랑 매매 수수료 특히나 금융투자는 이제 매매 수수료도 없어요. 예, 자기 회사에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래세 한 0.25%. 네, 그 정도 하고 아 그냥 500원이면 이제 5%. 네. 예.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냥 무위험 차익 거래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예. 예. 만 원에 사준 걸 만 원에 그대로 팔고 3월 말에 추총이 끝나면 500, 네. 500원만큼의 그대로 5억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증권사 프랍 데스크에서 500원에서 거래 수수료랑 네. 뭐 이렇게 호가의 사고 팔고를 다 슬리피지라고 하죠. 그걸 다 감안을 해서도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오늘 때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의 배당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근데 자 만 원에 샀는데 오늘 그대로 만 원이면 그냥 5억 그냥 버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버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내일 또 11,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주가는. 네, 될 수는 있지만 네. 증권사 프랍에 있는 분들은 확실한 수익을 맞습니다. 오늘 챙기고 네. 가는 걸 좋아하지. 그걸 갖다가 또 위에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걸 이제 예측을 안 하고.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그냥 퀀트로 오늘 사가지고 그 다음날 배당락이 이만큼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회사가 뭐 저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3천 개 회사가 있다 쳐요. 그 회사들이 다 배당 얼마 할지를 물론 이제 과거 성향들 따져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겠으나 네. 회사가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크지 않은 회사들은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불확실한 예를 들면 얘네가 2%를 배당을 할지 아니면 0.5%를 하게 될지 혹은 5%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많은 회사들의 그 많은 주식들을 다 그렇게 거래를 한다? 나는 그거 이해 못합니다. 뭐 잠깐 제가 좀 네. 말씀드리자면 네.
불확실한 15%의 수익보다는 네. 확정적인 5%의 수익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배당 그 DPS라고 그러죠. DPS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자료를 보면 웬만한 게 작년 추정치랑 올해 추정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격이 어느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봤을 때 이제 그 항상 오늘 배당을 하긴 날이 주가가 몰라서 끝났었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최근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수급이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렇게 1조 8천억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아 여전히 시장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이게 수급이 없었으면 금융투자 계속 때리거든요. 또 그럼 계속 눌리기 때문에 지금은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진 섹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통신주라든지 그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그런 섹터가 배당만큼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네. 그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배당락이라는 게 거의 매년 벌어진다. 그리고 네. 배당액만큼 거의 떨어진다라는 네. 게 이제 이른바 뭐 법칙이다. 그렇게 네. 거의 룰처럼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전날 뭐 100억치 샀는데 다음 날 뭐 배당 5% 하는 데는 5% 무조건 빠진다. 이 계산이면 네. 그게 그 거래를 왜 합니까? 근데 네. 과거 10년치나 20년치를 해보면요. 네. 통계적으로 그만큼 안 빠지니까. 맞습니다. 아, 그보다 예. 조금 더 나아요? 예. 예. 그만큼 네. 배당락 예상 이론 배당락만큼 안 빠지거든요. 네. 아, 실제 배당받는 네. 것보다는 조금 덜 빠지니까 네. 어쨌든 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금액을 땡겨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배당액보다 그렇죠. 그게 좀 작으면 어쨌든 그 금액은 뭐 네. 1% 혹은 뭐 그 이하로 굉장히 작을 테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하루 만에 땡길 수 있는 돈 최대한 땡겨갖고 사갖고 다음날 무조건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고 팔면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말은 되겠네요. 네.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이 네. 아, 그렇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배당락 노리는 세력들 제가 한번 잘 와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네.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 일단 아침에 시장이 네. 올랐다가 조금 밀릴 때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내용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용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시한공장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뉴스룸 그 페이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시한공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디램 익스체인지를 좀 보니까는 또 그 디램 가격도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공급 네. 부족 때문에 그럴 네. 수 있다 보는데 막상 그것 때문에 오늘 IT가 좀 밀렸다라고 이제 일종의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막상 오늘은 배당락 때문에 일종 밀렸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제가 보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벤트성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라는 추측은 저는 조금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라든지 아까 그 통신 섹터 빠졌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조금 강했던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약했었던 항공 섹터. 네. 항공 대한항공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 전망을 미리 내지 않습니까? 미리 내는데 대한항공 실적 컨센이 한 4,200억 정도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왔는데 증권사 추정치가 6,000억 이상이 나온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과 수요 증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다. 네. 그래서 추정하는 것보다 항공 섹터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항공 섹터가 원래는 이런 섹터 오를 때는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같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그쪽 섹터는 좀 조용했고요. 그 항공 섹터의 그 수급 그 실적적인 부분으로 올랐다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일부 빠진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지수는 오르긴 했지만은 코스닥 섹터의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제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 최근에 강했는 섹터가 아닌 네. 그냥 그 수급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올랐던 섹터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 좀 크게 밀렸어요. 6% 정도 네.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수급이 안 받쳐주는 거죠.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바이오 섹터 종목에서 대형 바이오가 아니고 중형 바이오 종목들만 이벤트성 때문에 조금
주름이 툭툭툭 튀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에 있는 섹터,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는데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진짜 강했었던 뭐 컴투솔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를 굉장히 세게 쓰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목별로 어느 종목이 기관 수급을 팔리는 게 아니고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종목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NFT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었던 종목이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신세계에서 유상증자 지분 투자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서울옥션에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센세이션 했어요. 저도 장중에 봤는데 이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장중에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은 기사랑 그 유상증자 한 그 공시 나온 금액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뭐 공시상으로 저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는 280억 유상증자 했다고 하고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네, 맞습니다. 신세계가 들어온 거죠. 신세계가 거네요.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품 판매 사업이라든지 뭐 네. 소식 관련 뭐 제휴 사업을 하겠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장중에 이 기사가 떴을 때 서울옥션이 11%까지 떴다가 네. 종가상 1%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일단 그게 뭐 일단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현상은 아니긴 한데 일단 장 끝나고 이런 확인성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주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종목들은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강했었고 어제도 역시 강했던 섹터 같은 경우도 내일도 기대된다. 그리고 네.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 거래일 이후에 또 새해가 되면은 네. 오늘 강했었던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간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또 회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섹터 위주로 좀 쳐다보신다면은 네. 또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부담은 없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서울옵션에 대한 정프로의 또 뷰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였어요? 아, 그때 이제 그 네. NFT 그리고 미술품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 특히 젊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 여기에서 저는 서울옥션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뷰를 또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죠? 많이 올랐나요? 오늘 종가로 1% 올랐고요. 네. 최근에 좋았습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35,350원. 네, 제가 예상했던 가격입니다, 딱. 네. 굉장히 이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왜 보유 종목에는 없어요? 이건 이제 예측의 네. 영역이었죠. 네. 전망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했던 거고. 네. 아, 잘 본 거는 없고 혹시 또 잘 못 본 것만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아, 들어갈 걸 그랬네요. 서울 옵션 아쉽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오늘 빨간 종목이 대부분이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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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거의 뭐 네. 아유, 거의 뭐 80% 다. 하하. 아, 오늘 그 제가 시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네. 그 정프로님 같은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매매 살 것도 애매하고 팔 것도 애매한데 전반적으로 평가가 보면 조금 올라갔다. 아, 오늘요? 네네. 어제 오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잘 올랐다 이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정프로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네. 다른 투자자분들도 아 내가 이걸 딴 걸로 바꾸긴 좀 그런데 그래서 있는 게 그래 잘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마감상 혹시 뭐 더 있습니까? 요 정도 내용 할까요? 일단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조금 아, 좋았어요. 우주항공.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텔리안 네. 테크. 예, 인텔리안 테크가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와. 예, 강하게 오르면서 네. 우주항공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네. 눌려 있고 이제 뉴스 단이 좀 부재한 것도 좀 있었고 중간에 이제 LIG 넥스원이라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올 때 그쪽은 수주 때문에 계속 올라오긴 했었는데 전번에 섹터가 다 눌려 있던 상황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신고가를 써주면은 이쪽 좀 올해 한 중반부에 매매하시다가 좀 물려주신 투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인텔리안 테크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좋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쪽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머리를 든 것 같아요. 네. 이거 우주항공 뭐 하는데요? 네. 우주항공. 그쵸. 우주항공 섹터요. 뭐 만드는데 인텔리안? 그 레이더라든지. 네. 예, 그런 쪽 만드는 거죠. 아, 예.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아실 거예요. 아, 많이. 인텔리안 테크. 네.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용 안테나를 만드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예. 하나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아, 인텔리언 테크. 다만 이제 네. 여기는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데 혹시 그 납품하지 않을까는 기대가 혹시 여러분들 투자자들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는 또 다른 밸류체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테슬라가 2만 개 쏜다더라 이런 걸로 그냥 막 들어가실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제 인공위성 발사 개수 자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예, 원래 이제 이 회사가 그 배 해운 이쪽에 네. 이제 그 안테나 만들던 회사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네. 네, 선박용 안테나 만들던 회사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점점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정프로의 설명까지 들으셨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사실 인텔리언 테크 저희 2년 전에 네? 그게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서 또 네, 뭐 투자를 예. 하는 그 무슨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소외주다 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텔리언 테크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 정 박사님 뭐 입에서 줄줄줄 네. 네. 스토리까지 바로 나오는 게 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예. 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올 섹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는 네. 네. 그냥 대충 주식을 사시는 건 아니네. 아,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의 정프로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지금 보유 종목들은 예전의 정프로가 산 거라 지금의 정프로가 많이 지금 좀 섭섭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왜 인텔리언 테크는 없어요? 그게 이제 예전의 정프로는 그걸 못 샀어요. 이제 지금의 정프로라면 돼 다시 사는데 네. 옛날 걸 못 파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만 좀 제가 극복하고 나면 이제는 뭐 정프로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2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시장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선수 TV 잘 되고 있죠? 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유튜브 박선수 TV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